꿈이 없었죠. 꿈이 없이 살다가 비전스쿨을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청년이 비전스쿨 하고 나서 기타를 메고 자원해서 찬양하면서 진짜 뜨겁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많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도 이 세상에서 포옹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기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도 종종 안 나가고, 비전스쿨을 받으면서 조장님이 저를 엄청 잘 케어해 주셨어요. 제가 점점 살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세워지니까요, 모든 세대가 그야말로 춤추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비전스쿨 받으시는 분들, 청년, 대학생,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전에 없는 헌신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려야 했던 눈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다는 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명이 너무나 뜨거웠던 일이었어요. 뜨거운 열정.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눈물과 마음. 아,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지치지 않고 저는 사랑하고 역사 진리를 복음을 교회 예배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어요.